조건에 전부 부합해도 빠지는 건 왜일까요? 어제 신풍제약 갭상승 전일거래랑 호가창 전부 부합했는데 날아가더라고요. 신풍제약 한번 봐봅시다.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볼게요. 왜 신풍제약이 어제는 안 갔는지. 아니, 이거를 어제 자리에서 왜 진입을 하는 거야 도대체? 얘는 진입을 하려면요 이 자리였어. 이 자리에서 진입하는 거지. 이미 상승 파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설명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첫 진입 시점, 단타 종목 진입 시점 할때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, 절대.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이날도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날도 들어가면 안 돼요.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.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렁하고 나서 첫 양봉 길게 빠지는 날 접근을 하고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, 들어가려면 이날 들어갔어야지 정상이지. 거래량, 갭 상승. 그 다음에 단봉들 연속 출현. 이날 들어가야지 정상인 거지. 다음날 들어가는 거나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말하는 거는. 자, 예를 들어서 뭐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차트, 과거 차트 놓고 한번 볼게요. 현대사료 한번 봅시다. 아, 한지사료. 자, 보세요. 야, 진입하려면 이날 들어가야 되는 진입 자리예요. 근데 솔직히 난 이날도 진입 안 들어가. 왜? 갭 상승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날도 안 들어가요. 근데 설령 내가 이날 들어갔다 그러면 진입한다 그런다면 이날 잡아야 되는 거고,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.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런 자리 아니야. 들어가면 안 돼요.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워낙 강한 세력이 달라붙어서 그림이 좋게 계속 상승이 나왔지만 까딱하다가는 골로 가요, 진짜. 까딱하다가는 골로 갑니다. 절대 고점에서 잡지 마세요, 단타 종목들. 저도 안 잡아요, 고점 종목은. 첫 양봉이 길게 떴을 때 단타가 뭐예요, 여러분들? 수급 보고 하루 봉의 길이 자체가 길은 거를 생각을 하고, 야, 오늘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단타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또 음봉이 고점에서 출현을 하고 있는데, 고점에서 갭상승 뜨고 거래량 들어오고 호가창 들어와서 들어갔다 날아갑니다 진짜.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저도 안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큰일 나죠. 무슨 말인지 가시죠? 자, 보세요. 만약에 승일도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리고 있는데, 자, 승일도 보세요. 오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지. 얘가 오늘 좋아 8% 10% 가서 양봉이 만들었어. 다음날 또 갭상승 떠서 시작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와.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? 들어가면 안 돼요. 첫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지 두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? 현대바이오? 얘는 거래량이 없잖아. 현대바이오는 거래량이 없잖아.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종목들은 오전 9시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거래량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얘는 또 대형주잖아.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. 대형주, 그 다음에 거래량 조건에 안 맞잖아 기본적으로. 자, 승일 15,000원 돌파. 승일 15,000원 돌파. 승일 VI 걸렸네요. 아유, 그래도 오늘 할 만큼 했다 그지? 아까 어디 갔어, 내 안티? 내 안티 어디 갔어? 내 안티 어디 갔어, 아까? 용누보다 못하네라고 했던. 안티 어디 갔어? 나와봐!